아빠의 사랑스러운 딸 술타나, 집안의 듬직한 장남이자 첫째 핫산, 남편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도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엄마 하스나, 남매와 엄마는 아빠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지하철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고맙습니다. 한국 분 아니세요? 네. I came from US. Sorry. 한국에는 한국 사람이 없다? 아빠를 찾기 전 한국인부터 찾아 나섰는데. 한국? 뭐라 그러는지. 남매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길찾기. 잘못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반대편에서 타야 돼요. 과연 아이들은 아빠를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인천 광역시 서구. 크고 작은 공장 단지가 즐비한 이곳에 아빠의 직장이 있는데요. 공장 밖으로 흘러나오는 구성진 노랫소리. 이 노래의 주인공은 바로 저 빨간 옷의 사나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아빠 우딘입니다. 했으면 진짜 일 즐겁다. 진짜 일 즐겁다. 아빠가 잘하는 건 노래뿐만이 아닙니다. 신발에 들어갈 구두굽을 만드는 공장에서 아빠는 성실하기로 소문난 일꾼이죠. 네. 작품 잘 돼? 이런 걸 잘 돼? 네네. 지금 잘 나왔어. 네. 데리셨어요? 1년 전 대리로 승진했다는 아빠. 오, 멋진데요. 보통 외국 사람들한테 직책을 안 주는데 현장을 뭐 컨트롤은 물론 다 할 줄 알고 뭐 문제가 생기거나 알람 생기면 바로 보고하고 그래서 많이 믿고 있어요. 점심시간. 직접 해먹을 때가 많지만 가끔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먹기도 하죠. 맛있게 드세요. 많이 먹어요. 네. 아빠의 젓가락이 제일 먼저 향한 곳은 김치. 맛있어. 그뿐인가요? 김은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죠. 우리 아들딸 또 이거 김 있잖아요. 김을 다 먹었어요. 옛날에 내가 갔으면 아 이거 뭐야 아버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김 먹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먹어. 다음에 한번 먹었으면 아 이거 맛있다. 다음에 가서 아버지 동네 갔으면 아버지 김 보내? 어떻게 보내요? 아, 웃어 그게 보내?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드는 아빠. 그야말로 비타민 같은 존재죠.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됐지만 여전히 공장을 떠나지 않는 아빠. 아빠의 숙소가 바로 공장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제가 사는 방이에요. 이곳에서 아빠는 자그마치 8년의 세월을 홀로 생활했습니다. 8년째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움과 쓸쓸함을 이겨내는 데는 이력이 생겼죠. 운동도 했다가 청소도 했다가 그러다 보면 어느새 늦은 밤이 찾아온다네요. 옷들로 채워져 있어야 할 장롱 안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이 짐들의 정체는? 아니, 웬 짐이 이렇게 많아요? 에구, 얼마나 꾸겨 넣었는지 손을 대자마자 쏟아져 내리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도대체 이게 다 뭐예요? 블루도 있잖아요. 이거 블루도 내가 아들 때문에 샀어요. 여기 하나 가방 있죠. 딸도 빨간색 좋아한대요. 이거 딸 때문에 빨간색 가방 하나 샀어요. 이거 아내 거, 이거 딸 거. 이렇게 먹게. 아들 때문에 이거 저기 학생 가방 있잖아요. 학교에 갈때 이거
학생 가방 하나 샀어요. 가족을 못 본 지 벌써 2년. 그리울 때마다 하나둘 사모은 선물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차곡차곡 쌓인 선물은 아빠의 그리움일지도 모르겠네요. 가족들 때문에 우리 아들도 하고 딸하고 숙가하고 어머니하고 아내 때문에 다 샀는데요. 맨날 맨날 내가 시장 갔으면 이 선물 내가 샀는데요. 이 선물 봤으면 가족들 때문에 심장 너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가족들 보고 싶어? 어떻게 보고 싶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빠의 그리움이 닿는 곳, 방글라데시 찬드푸르. 수도 다카에서 4시간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에 가족이 살고 있죠. 아, 근데 마당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요. 닭장을 탈출한 닭 때문입니다. 과연 이 재빠른 녀석을 잡을 수 있을까요? 세 명의 사나이들이 들러붙어 닭포에게 성공! 의기양양 닭을 잡고 있는 이 녀석이 집안의 장남 핫산이고요. 또래보다 덩치도 키도 큰 아가씨, 핑크색을 좋아하는 도도한 핑크 공주, 둘째 술타나입니다. 하루 종일 놀았지만 더 놀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은 국경을 따지지 않는 모양이네요. 오후가 되자 가족은 일찌감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밥그릇 수가 대식구를 말해주는 것 같죠? 이분이 바로 우딘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고요. 아이들의 작은 엄마와 사촌 동생들, 할머니까지 모두 일곱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술타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방으로 들어간 술타나. 아, 뭐 급한 일이 있길래 밥도 안 먹어. 아, 뭘 꺼내는 거니? 김. 김. 딸. 일단 루게렉시. 일단 아마 아무거나 가보. 너도 아빠를 닮아 김을 좋아하는구나. 몇 개 남지 않은 김을 아끼고 또 아껴 먹는다네요. 아니 그만 잘라기. 한 장이라도 뺏길까 김을 사수하기 위한 철벽 방어에 나선 술타나. 핫산은 그저 입맛만 다시며 눈치를 살핍니다. 남매의 신경전을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이 심상치가 않네요. 결국 욕심을 부리는 술타나를 향해 엄마의 불효령이 떨어집니다. 에구, 진작에 좀 주지 그랬어. 엄마의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닙니다. 덕분에 핫산은 김 한 장을 얻게 됐네요. 이 녀석들, 김이 그렇게 맛있어? 너는 뭐자? 내친 김에 사촌 동생에게도 한 장 건네고. 뭐 식구가 죄다 김을 좋아하네? 맞아도 전에 보슨 거리 라카야잖아. 라클레시스 메타비시 보슨 거리. 일찌감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또다시 분주해지는 부엌. 아니 엄마,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요리를 하세요? 세상에, 손도 엄청 크시네. 아무래도 바자네 만 비키 걸고 타이투 만 비시 걸에 방어 했어요. 그렇군요. 난 또 깜짝 놀랐네. 아이들의 작은 엄마도 요리를 돕는데요. 나 husband도 왔어 코리아테. 아 이분 남편도 타는데. 코리아테 가스 거래 아마 husband도 샀대. 지금은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해야 하는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이라
사람들은 주로 저녁을 사다 먹는데요. 때문에 음식 장사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들의 발목을 잡는 녀석이 있었으니 사촌동생 토끼인데요. 엄마랑 떨어지는 걸 유난히 싫어하는 5살 떼쟁이 토끼. 한바탕 전쟁이 벌어집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해가 지기 전에 음식을 다 팔려면 서둘러야 하거든요. 우는 토끼를 달래주는 건 형, 하산의 몫이죠. 하산의 품에서 어느새 울음을 그친 토끼. 언제 그랬냐는 듯 활짝 웃습니다. 동생 달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죠? 끔찍어. 생각나게 된다. 어이, 생아. 생아나이. 이리기 때. 꼰다. 어이, 이리기 때. 꼬이. 어이, 바닷물 때. 까까, 부, 코리아 타타케, 알, 아마, 마범, 홀마오 바샤이네. 에곤, 코리아케, 아미, বড় মানুষে আমারই দেখাশোনা করতে হয় ওদের। 집안의 장남인 하산은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죠. 장남답게, 남자답게 아빠의 빈자리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한편 집 근처 작은 읍내로 나온 엄마는 부지런히 음식을 파는데요. 솜씨 좋은 엄마의 요리는 인기가 좋습니다. দেখা যায় আমার হাজবেন্ডও তো অনেক কষ্ট করে কোরিয়াতে কাজ করতেছে, এই জন্য তাদেরকে আসলে সহযোগিতা করার জন্য আমরাও তো এখানে করতেছি। আমরাও তো আমাদের ফ্যামিলি হয়তো সহযোগিতা করলাম, বাড়ির কাজটা তো এখনো শেষ করতে পারি নাই। হয়তো আমাদের কিছুটা কাজের জন্য হয়তো তাদের হয়তো সাহায্য হইলো, কিছুটা টাকা ইনকাম হইলো, এই জন্য আসলে এটা মানে এটা করা। ইলজারিগা বুজোকান বাংলাদেশিয়েসো কুগোতো ইয়োজাগা দোনুল বলগিরান শিপচি আনুন ইলিজো। 음식 장사는 라마단 기간에만 할 수 있는 일이라 엄마는 하루도 거리지 않고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한편 한국에 있는 아빠도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갑자기 실력 발휘를 하는 아빠. 혼자 먹는 점심에 뭘 이렇게 지지고 볶고 열심인가 싶었더니 오늘 점심에는 특별한 손님이 방문할 예정이랍니다. 아, 냄새 너무 좋은데요? 맛있는 거 만들었어요? 누구세요? 나 동생이에요. 아, 동생분이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저기 옆에 살았으니까 이렇게 시간 있을 때 내가 동해서 이리 와, 빨리 와, 같이 밥 먹어요. 동생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한상 푸짐하게 차린 아빠. 어떻게 맛이 괜찮아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형이랑 먹는데 뭔들 맛이 없겠어요. 여주사처럼. 두 분이 같이 오신 거예요, 한국에? 나 먼저 왔어요. 6개월 후에 형님 나왔어요. 나 같이 갔으면 진짜 좋아요. 이렇게 나도 생겨나서 이렇게 나도 저기 대학에서 옛날에 또 대학에 같이 일하는데요. 동생 그냥 한국 와서 다음에 대학에서 내가 또 그냥 저기 대학에서 신청했어요. 나도 한국에 가야도 그냥 이렇게 한국 왔어요. 방글라데시의 유명 대학 연구원으로 일하던 형제가 한국행을 선택한 것은 10년간 병상에 몸져 누웠던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이었죠. 긴 투병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병원비를 갚기 위해 형제는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우리 아빠가 많이 아파서 그래서 돈 많이 없어요. 우리 형제 같이 한국에 열심히 일해요. 한국에 열심히 일했으면 나라에 돈 벌었으면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형제. 형제의 관심사는 온통 고향에 있는 가족이죠. 이거 하산 했어요. 야, 진짜 좋아요. 이쁘네요. 형
형제의 가족이 한 지붕 아래 모두 모여 함께 사는 것. 형제의 소원은 그걸로 충분하다네요. 방글라데시 찬드푸르. 오늘은 라마단의 마지막 날. 가게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라마단 종료와 함께 시작되는 무슬림의 명절 이드 알피트르를 준비하는 사람들 때문이죠. 새 옷을 입는 풍습에 맞춰 엄마도 남매를 데리고 옷가게에 들렀는데요. 어머나, 곱기도 해라. 뭘 살지 고르는 것도 일이겠네요. 술타나 새침한 척하고 있지만 눈동자는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취향 저격. 술타나가 좋아하는 화려한 레이스의 핑크 원피스. 희끗희끗 녀석을 살피는 술타나. 그러나 실용파 엄마의 눈에 들어온 건 다소 조촐한 문양의 원피스인데요. 언니 저긴 뭐야? 나 제이타니보. 나미 저긴 뭐? তোমাকে নাম মানে বলছি যেটা নেওয়া যাবে না তুমি যেটার মধ্যে নাও দেখো এটা ঠিক আছে যেটা দামও কম আছে তুমি এটা নাও যেটা নেওয়া যাবে না এটা দাম না বেশি এটা এগুলো তো অনেক দামি ড্রেস তো দেখা যায় যে জোর বাবা অনেক কষ্ট করে টাকা পয়সা পাঠায় এখন তো সেই টাকা তো ভেঙে তো এত মানে দামি ড্রেস তো কেনা যায় না একটু হয়তো মানে খরচ হয়তো একটু কম করে একটু হিসাব করে চললে হয়তো ওর বাবা হয়তো তাড়াতাড়ি চলে আসতে পারবে ভাই এটা কত রাখবেন এই ড্রেসটা절반 가까이 깎다니. 우와, 엄마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봐요, 어떻게? 이거 네 받아 올래? 피겨서 봐요, 제일 빠끗 거든. 핫산은 뭐 그냥 1초 만에 결정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술타나의 발걸음은 왠지 무거워 보이네요. 그날 오후. 술타나는 속상한 마음이 쉽게 풀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따가 아마한테 오늘 라가라기 걸세. 에존노 아마 아부가 코나마케 버케나 에존노 아마 바바가 다 아마 모네 걸세. 그 시각 아빠도 표정이 어두운데요? 술타나가 입고 싶은 옷을 사지 못했다는 소식에 아빠도 마음이 좋지 않죠. 시장에 갔으면 딸가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엄마 이거 줘. 또 엄마가 이야기해서 아니야 이거 비싼 거야. 엄마가 비싼 거 안 팔아서 그냥 산 거만 하나 산대. 아 정말 나 같이 있으면 내가 비싼 거 하나 살 거예요. 진짜 샀어. 비싼 거 하나 샀어요. 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